멍청하고 쓸데 같으냐. 안녕하세요, 투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투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목소리를 하면 안 될까요? 제 시간이 제 완화나 한디바디예요. 어? 저거 진짜 완화나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어 왜 이렇게 완화나 챙겼지? 뭐야 진짜야? 아니 설마 에이 아니 기다려 설마 잠깐만 에바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 다른 인형이야 씨. 저거 뭐야 씨. 저거 뭐야 아 진짜 뭐야 저거 씨. 안녕하세요 와나나님 어제 밥상 투수입니다 식사중이라 인사하긴 좀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 치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제 한 4버튼이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는데요 어떤 분이 결제를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팬이라고 그런 일 있어 근데 아유 와나나님이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으로 사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일 때문에 미팅 중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그 사업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나 아, 네 알겠습니다. 법 갈등에서 어? 네? 아니 덕분에 제가 담당자분들 어깨가 원원님 팬분님 대신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 한강에서 고기 구울 때 했던 정지찬입니다. 그때 고기를 굽고 있던 저의 허벅지를 만지시길래 그만 만져달라고 했더니 허벅지는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는 법이야 하며 어루만지셨던 거 기억납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뭐 악수조차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씨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야이 지찬님 아니 무슨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어 면전에서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또 이게 고기 맛있네요. 아 라면 참 맛있네요. 아 네. 아 아 네. 아 좀 저도 요즘 유튜브는 어떻고 그래서 나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상당히 점잖은 분이구나. 페북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타격감 있는 분이시더니 뭐 그래서 잠깐 근데 이 사람이 그 엉덩이를 자기 집 의지 않는 순간 약간 생각 돌변하네. 변명 노노 실망사입니다. 해명해. 내가 씨발 무슨 결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니들이 뭘 듣겠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와나나님 소리가. 소망차는 빨간 불에서도 멈추지 않는 법이야, 보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나는 처음에 사칭인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내가 만난 사람하고 너무 달라. 선생님 그것도 보컬 트레이너도 말 울음소리를 강요 받아본 적 없을 거야 얘들아 소머리 창법은 유행이 지났어 이제 대세는 말 울음소리 창법이야 그대 기억 지난 사랑 내 안에 파고드는 가득요 제발 가라 아주 가라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 바이브레이션 자동으로 나와 쓸데없이 그거 왜 잘하는데 이걸 왜 내가 잘하냐면 옛날에 토크온이 내가 한창 허약게 치던 시절에 그 노래 가르쳐달라는 방에 들어가서 맨날 이거 했어 안녕하세요 아 노래 배워주시는 거야? 아 네 노래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 그럼 제가 노래 좀 가르쳐드려도 될까요? 아 네 고맙죠 그러면 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근데 들어보면 어 노래 잘하시는데요? 아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들은 울림통을 좀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창법들이 막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노래를 할 때 소머리 창법 말고 말머리 창법을 하시는 거예요 말머리 창법이요? 네 노래를 할 때 오 이렇게 깊은 이게 아니고 두성 쪽에서 내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두성 바이브레이션이요? 아 이게 약간 팔세톤인데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 무슨 소리죠? 아,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나요? 저 거의 그래요 어? 꿈이 있어 어? 그 꿈을 믿어 응? 나를 지켜봐 대부분은 박수를 쳐요
그때 말소리 말고 그냥 노래를 배웠으면 여친도 생기고 냄챙도 안지.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여자친구가 생기잖아. 그 노래 잘하는 까마귀 군도 아 여친구 있구나. 이게 아 맞다 있네. 그러네. 삼촌의자 하드. 이건 뭐야? 나주라 나가질래. 거기에 영정 사진 담기고 싶지 않으면 내려놔. 거기에 너의 죽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기고 싶지 않으면 푹하다 에이미 옆에 그냥 그대로 들어 누워 볼래? 엄마, 삼촌이 나 사진 찍어준대. 근데 영정. 영장 사진, 영장류 사진. 아유, 아유. 아유 재수씨 그 아니요 내가 영장류 사진 인간도 영장류 아니요 내가 사진 찍어주겠다고 한 건데 그걸 애가 이렇게 듣네. 어? 옆에 분 어제 극장에서 본 스타워즈 배우 애덤 드라이버 닮았어요. 클립다 빨리 클립다 소리 그만해줘. 삼촌 너무 부끄러워. 제발 방에서 여기 삼촌 방이요. 이 새끼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삼촌 방인데 방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요? 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방구석에 어디 들어가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란 말이 생각을. 너 대학 어디 갔어? 어? 너 취업했어? 아야 형형형 왜 그래? 아 얘들한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그럴 수도 있지. 야야 얘들아 밖에 나가 놀아. 너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얘들한테? 얘 조카들이 방에서 논다는데 왜 내보내고 그래? 아이 재수씨 가만 좀 있어요.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애들하고 내가 놀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둘이 난리를 난리야? 내가 뭐 잘못했냐고? 아 집에 있는 게 죄야 지금?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랑 놀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시간 남아서 놀아주겠다 하는 건데 왜 날 말려? 나가 나가 이게 내 방이요. 너 뭐야? 삼촌 옛날 사진 가지고 오지 마. 넣어놔. 삼촌 옛날 사진 가지고 오지 마. 넣어놔. 감정상하고 그래. 애들 얼마나 아 재수 지금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애들한테 못해준 게 뭐야? 삼촌 앨범 내려 노랬지? 삼촌 앨범 내려 노랬지? 삼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려놔. 자 이제요. 너희 삼촌 옛날 졸업 사진이야. 아 아빠 이거 좀 내려놔. 아 아빠 좀 치워. 아 아니 아니 아 하지 마 좀. 아니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애들 뭐잖아. 아 좀 아빠 좀 아 좀. 안 닮았어 이거 안 닮았어. 이제 네 얼굴로 토마스 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뿜뿜 하고 다닐 거야. 이게 좀 닮았다. 와장 더 가까이 와봐.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강퇴 나갈 수 있어. 조심해. 좋아 만원이 좋아. 만원이요. 아! 그래? 세상에서 가장 맞지 백수의 여자. 아니야 저번에 다 좋다고 했다가 천원 받았어. 와장 만원이 좋아. 10만원이 좋아. 10만원이요.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겠다. 괜찮아. 작가님은 천원 같은 만원이 좋으세요? 아니면 만원 같은 천원이 좋으세요? 나 이거 어떻게 보낼 거지 눈에 너무 환한데? 천원 같은 만원이요 하면은 막 천원 보내면서 이거 만원이다 이러고 10만원이 좋아 20만원이 좋아?
아, 투수는 오늘 간 많이 번 20만원이요! 그리고 천원 같은 만원이요! 만원 천원 같은 만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천원 드릴게요. 천원 같은 만원도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천원 같은 만원도 아니잖아요! 틀렸어, 내가 좋다고 했어. 이건 또 뭐야! 변변찮지만 거지 같은 천원을 왜 줘! 이건 또 뭐야! 삼촌 장난감이냐고? 뭔데 가져와봐. 뭐야? 뭐 하는 거야?